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K배터리와 동맹을 맺은 미국의 GM은 요새 표정 관리합니다. 아주 느긋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 좀 써갖고 C배터리하고 손잡고 뭐좀 해보겠다고 하던 포드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방에서 두드려 맞고 아주 쑥대 맞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드가 미시간에 연산 40만 기가와트 아워짜리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5억불을 전액 포드가 100% 투자하고 포드가 이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공장을 완공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중국의 CATL 굉장히 강한 배터리 업체지 하고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어그리멘트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배터리 기술은 중국에서 받고 거기다가 이제 또12% 로얄티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포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잔머리를 굴렸어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겸허하게 우회해서 빠져나가서 C 배터리하고 손잡으려고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산 원료나 부품을 써야 되고 배터리. 배터리가 made in USA라는 건데 이 조건을 지금 포드의 미시간 공장은 충족하죠. 근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 조항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짝 이용해갖고 CAT라고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미 의회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관례상 이 정도 큰 프로젝트 하려면은 포드가 사전에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나 백악관까지는 사전에 접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짐작하기에 백악관이나 연방정부는 좋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미 의회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도 초당적으로 민주당, 공화당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US 택스 머니를 한 푼도 차이나에 줘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드가 이 장난치면은 최대 10억 불까지 세제 혜택을 이 미시간 프로젝트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깃발 두고 제일 앞선 사람이 그 유명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플로리다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입니다. 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정보위 소속 위원인데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죠.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마크 루비오 의원이 아예 강력한 법안을 내세요. 차이니스 배터리 기업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아예 못 받도록 아주 원천적으로 막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한수더 떠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야 이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포드가 이제 CATL하고 손잡으라는 하여튼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으로서 러시아나 중국 기업이 미국의 하이테크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투자하는 거를 심의해갖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노하고 이렇게 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루비어 상원의원이 이렇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포드가 짓고자 하는 미시간 공장 옆에 배틀 크릭 에어내셔널 베이스가 있답니다. 여기는 미국의 그 유명한 NQ-9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드론의 지상 통제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스파이 풍선 날리고 난리 치는데 그 옆에 공장에 테크놀로지 뭐 라이센싱 하면은 뭐 중국 엔지니어들이 뭐 기계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이 스파이 장비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그 옆에 하트돌 이노우에 페더럴 센터 여기는 뭐냐면은 미 연방 군사 물류 센터입니다. 모든 군수 문자가 움직이는 이게 컨트롤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옆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버지니아의 글렌 영김 주지사가 요 포드 프로젝트를 버지니아로 유치하려고 움직이다 중간에 손탁 놨어요.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공장 입지 제공하는 거를 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초기부터 문제가 있긴 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저 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상원의 에너지 앤더 내셔널 리소스 위원장인데 이 맨친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12% 로열티를 차이나에 주면은 미 연방정부가 이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한테 7,500불의 어떤 그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12%는 900불이 차이니스. 중국 기업이 CATL한테 간다. 근데 이 CATL은 중국 정부가 1억 5천만 불이나 엄청난 보조금을 쑤셔 넣어가지고 키운 기업이고
CATL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을 딱 보호해가지고 외국의 배터리 기업이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CATL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그런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또는 중국 정부의 부당한 국내 시장 보호 정책으로 큰 기업이다. 아주 밑상이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 맨치니 의원은 나는 100% 저건 반대한다. 100% 반대고 나의 모든 권한, 상원 에너지의 자원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건 막겠다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포드가 머리 좀 굴려갖고 씨 배터리하고 손잡으려고 했던 이 프로젝트는 거의 뭐 쑥대밭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GM은 아주 거의 완전히 완벽하게 그 K 배터리하고 손잡았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현재 미국 내 3개의 합작 공장을 건설을 완료해가지고 가동하든지 지금 건설 중이죠. 이제 GM은 3개를 다 K 배터리하고 손잡았고 네 번째 또 이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있으니까 삼성 SDI하고 손잡아갖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가 아주 과감하게 5조 원을 미시간 공장에 투자해갖고 50기가와트 아워짜리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데 이 정도 규모면 뭐냐면 전기차 한 60만 대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 완전 GM은 완전히 K 배터리하고 몰빵을 했고 포드는 물론 K 배터리하고 일부는 손잡았는데 C 배터리하고 손잡으려다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K 반도체 그 K 조선 그런데 자 제가 보니까 K 배터리가 화려하게 세계 시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45%를 K 배터리가 잡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4.4%, CATL이 24.1%. 일본의 패나소닉이 22.1%, 삼성 SDI가 10.8%, SK온이 9.2%. 이거 다 합치니까 우리 K배터리가 45%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데 단 이거는 중국 시장은 뺀 겁니다. 중국 시장은 저희가 시장 보유하고 완전히 C배터리만 들어가게 하니까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잠재력이 있는데 이제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빅3 있지 않습니까? GM, 포드, 스텔란티스 3사의 이 K 배터리가 들어가고 거기다 혼다가 오하이오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K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1위인 테슬라가 C 배터리하고 빠이빠이 비아드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비아드 배터리 써봤더니 뭐 갑자기 값싼데 일단 뭐 품질 불량으로 뭐이 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으니까 이 비아드하고 헤어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러브콜 해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가 원하는 어떤 신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얼마 전이니까 코엑스에서 그 시제품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에너지성 자료에만 미국에서 연간 800기가와트 아워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될 것인데 그중에 K 배터리가 572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하니까 약 미국 시장에서 70%를 K 배터리가 잡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K 배터리 아성에 도전할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세계 시장은 K 배터리하고 C 배터리가 양분하고 있고, 일본 패나소닉이 좀 들어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 여러 가지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C 배터리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K 배터리가 뭐확 부상할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메리카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K 기업이 투자해갖고 약 3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아메리칸을 위해서요. 이게 이제 외국 기업이 투자한 곳 중에서는 한국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 관계 위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 동맹 그늘 아래서 미국에 이제 의존해서 발전했는데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 기업, 우리 산업도 많이 컸기 때문에. 윈윈 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한국 산업과 미국 기업이 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도 우리 K배터리가 선점했어요. 참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유럽의 동구 시장은 빨리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과거에 대우그룹이 굉장히 세계화로서 발 빠르게 뭐 중앙아시아, 동부 유럽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구 소련 체제가 막 무너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우그룹은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그룹 아닙니까? 아주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폴란드 한거리에 막 들어가는데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 잔재가 있기 때문인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삼성 SDI가 헝거리, SK온이 헝거리의 공장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EU의 핵심 원자재법 CRMA라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EU가 핵심 원자재의 10%는 현재에서 생산하겠다. 현재는 핵심 원자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이나에서 조달받고 있나 봅니다. 두 번째는 EU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전략물자의 40%는 Made in EU를 쓰겠다는 겁니다. 현지 생산한 걸 쓰겠다는데 이미 우리 K-배터리 3사가 그 EU의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제 K-배터리가 미국에 이어 EU까지 뭐 선정할 거라 그러냐 하면은 2030년까지 50여 개의 기업이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든지 증설했다고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막 덤벼들었는데 전문기관의 관측에 의하면 그 중에 70%는 무산 위기에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발표해갖고 엄청나게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유럽에다가 이 공장을 지으려던 기업들이 뭐 유럽보다는 미국에 주는 게 훨씬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요. 폭스바겐이 동부유럽에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유럽에서 공장을 짓을 때의 어떤 세제나 보조금 지원 혜택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최대 14조 원 정도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폭스바겐이 동부에다 배터리 공장 짓는 거를 이렇게 해버리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전기차 친환경. 이 배터리 공급이 이렇게 지연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K배터리에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고 이 K배터리가 신증설하고 이후에 지금 요번에 발표한 그 새로운 법에 의한 보조금을 했다고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지금 세계 정상을 향해서 달리는 우리 K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K-반도체, K-조선, K-전기차, K-스마트폰, K-컬처. 근데 K-배터리도 제가 보기에 화려하게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서 부상할 것 같아. 단 중국 시장은 안 됩니다. 중국이 이제 시장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이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갖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고 막 야심차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자동차 공업하고요, 배터리 공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업입니다. 자동차 공업은 기계 공업이고, 이 전기차 배터리는 정밀화한 공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 공업에서 잘한다고 정밀화에 두드려갖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도 똑같답니다. 이 수율 맞추기가 쉽지 않대요. 공장 후닥닥 세갖고 두드려 맞춰갖고 배터리 나온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동구에다 이 공장 짓는데 이 수율을 맞추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우리 K반도체에 의해서 K배터리까지 세계로 화려하게 부상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원더풀 하시고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